수사심의위원회를 최재형 목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검찰이 지시, 아니 저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과 최재형 목사가 요구한 것이 다 합쳐져서 9월 6일날 열리게 되는 건가요? 최재형 목사가 아마 그 수심위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참고인일 뿐이기 때문에 네네네. 고발인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아마 이거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네네. 그렇다면 사건 관계인으로 가서 진술하는 것이 어렵지 네. 않을까.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수심위가 네. 소집이 되더라도 네네. 수심위의 간사가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네. 검찰총장 참모이고 네. 그다음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와서 무혐의 얘기를 자료를 또 다 낼 거고 예. 그리고 그 저기 피의자가 와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피의자의 변호인이 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와서 이건 무혐의라고 주장을 할 거고 네. 그럼 수심위원들은 그 무혐의 자료를 잔뜩 가지고. 이제 듣고 예. 하는 거고 수사팀이 뭐 알선 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것이 된다는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심이 명단을 제가 공개하라고 어제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 위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수심이 명단을 공개하라는 건 행정법원이 작년 8월에 네. 경찰 수심이 명단 공개하라는 결정도 났었어요. 항소심에서도 그것이 네네. 인정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대검의 이 수심이 명단도 공개해서 예. 투명하게 그리고 그 위원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어쨌든 직접 연관성이 있거나 뭐 친여당 네네. 성향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정성에 그렇죠. 문제가 있기 문제가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 들이 누군지를 네. 밝히고 이 위원회가 저는 심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네. 조직인 검찰이 스스로 자꾸 회피하는 영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뭔가 밝혀야 되는 진실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특검 안 하면 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종합특검법이 법사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이게 무혐의 결정이 나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이 지금 4년째 막 지지부진 네네네.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낼지 좀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국민들이 실망시키는 결론이 난다면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활활 타오르겠죠. 그다음에는 그럴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리고 저는 권익위의 행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뭐 추석 일주일 정도 앞두고 카드뉴스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독 이 그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 내리는 날 뭐 100만 원 정도의 상금 받아도 된다라고 네.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뭐 관계없는 사람들은 뭐 범위 없이 다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코드 맞추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권익위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세요? 권익위의 무혐의 그 사건 종결 처분 부분도 제가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거든요. 아. 권익위 위원장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 왜냐하면은 권익위의 매뉴얼에 알선수재로 배우자를 수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매뉴얼에 네 매뉴얼에 아예 2017년 매뉴얼에 아. 그 매뉴 대로 안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직무유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권익위의 이 수사 이 종결 결정에 대해서도 네.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권익위가 또 그 국장님의 안타까운 네. 또 그 죽음이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반성 없이 성찰 없이 네. 저렇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저는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예. 예. 지금 국가 조직이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무너지고 있다.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네. 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어제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 제목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가 결국에는 국가의 청렴을 무너뜨렸다. 이제 이런 내용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렴을 아주 그냥 그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공직자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뜨린 것 같아요. 네. 아니 검사시였잖아요. 검사 시절에 이렇게 받는 게
어떤 문화가 이 청탁금지법 처음 생길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 이제 뭐 공무원 조직이나 네네네. 이런 데서는 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랬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네. 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어쨌든 이 법 취지에 따라서 네. 좀 문화가 형성이 돼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명품백 사건으로 완전히 이거 그 엉망이 돼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최근에 이제 그래서 건의위원회다. 국민건의 그런 조롱을 네.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감사원이 그 관저 증축 관련해서 대통령 네네.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계속 그 결과를 발표를 미루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에게 법사위 때 그거 거기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그 김건희 여사가 감사해야 하는 건희 감사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를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마저도 그렇게 동원이 된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가기관이 김건희 여사를 좀 그 보호하는 네. 그런 데 동원되는 거 아닌가 그런 뭐 그 비난을 받아도 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예.